네, 이제 다음 주면 올해 마지막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다음 주 다시 시작되는 시장에서 시초가를 공략할 종목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이 두 종목을 보고 계신데 룽투코리아와 FSN 어떤 종목을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룽투코리아고요. 두 종목 모두 다 이제 NFT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룽투코리아는 게임 퍼블리싱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열혈강호 IP가 가장 좀 유명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더불어 이제 뭐 테라라든지 아케이지 같은 이런 좀 게임들을 가지고 있고요. 다들 좀 유명한 IP죠.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이제 NFT 관련된 게임이 3, 4종 정도 출시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위메이드 맥스3에 좀 같이 진행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NFT 게임 출시에 따른 기대감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NFT 쪽에서도 게임의 비중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고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좀 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인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미르4에서 캐릭터 자체를 NFT를 좀 인정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에 대한 이런 게임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도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관련돼서 지분 투자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약 40억 원 규모를 또 투자를 했는데 현재 가치로 봤을 때 160에서 170억 원 정도로 좀 인정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플랫폼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이러한 지분 가치에 대한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분 투자와 더불어서 이런 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NFT 게임 플랫폼 자체가 커지는 거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미스터블루와 이제 좀 주력 무협 IP 관련된 게임 개발 혹은 또 기타 이제 게임 개발들을 계속적으로 좀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가시화가 나오게 됐을 때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NFT에 대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뭐 시초가 바로 매수 가능한데 최근에 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7,700원부터 7,950원 사이에서 좀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은 조금 더 매력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1차 목표가는 10,000원인데 해당 라인까지 좀 도달을 하게 됐을 때 뭐 고점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일단 1차적으로 10,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6,800원으로 해당 가격 라인을 좀 돌파했을 때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고 그 부분이 이탈됐을 때 강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룽투코리아 목표가 10,000원입니다. 살펴보시기 바라면서 김병수 PB님 다음 주 월요일 공략해볼 종목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가져온 종목은 MCNEX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MCNEX 같은 경우에는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을 생각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4분기가 이제 실적의 컨센서스에 상회할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한 122%가량 상승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카메라 모듈이나 이제 OIS, 구동계라고 표현되는 OIS 매출 확대가 아마 기대된다라는 레포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향 스마트폰 판매 증가로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OIS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3-4분기까지 올해는 조금 안 좋았던 실적이 아마 흑자 전환이 되면서 4-4분기에 16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2022년에는 아마 사상 최대 실적까지도 기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따르게 나왔는데요. OIS라고 하는 거는 카메라 이제 사진을 찍으실 때 손떨림 방지 기능이다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급형 폰, 이제 갤럭시를 기본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갤럭시 S 시리즈에는 많이 들어갔던 건데 이게 이제는 내년부터는 A 시리즈에도 첨가가 된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급형 폰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나 샤오미 쪽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밀리는 이런 경쟁력 약화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갤럭시 S에서 뿐만 아니라 보급형 A까지도 확대가 되게 되면서 이를 납품하게 되는 MCNEX의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것이 이런 논점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카메라가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MCNEX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리포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MCNEX 같은 경우에는 요 카메라, 그 핸드폰 카메라는 많아야 4개에서 5개, 3개에서 4개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는데 자동차에는 최대 8개, 9개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차량의 성능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면은 MCNEX 쪽에서 많이 수혜가 볼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향해 카메라 모듈과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라서 내년 2022년이 넘어가게 되면서 MCNEX의 수혜가 충분히 기대된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아마 2022년에는 충분히 더 높은 그리고 아마 최고 실적까지도 예상이 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MCNEX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올해 이번 달 초에
10월 말에 아마 3만 6천 원대 아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5만 6천 600원, 지금 현재가 5만 6천 6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요점 자리에서 조정이 조금 나아준다면 매수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1차적인 목표가는 바로 전고점이었던 6만 6천 5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조금 짧게 잡아서 5만 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 계열 MC넥스 기관의 매수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 시작과 공략 종목이었고요. 앞서 룽투코리아까지 분석해드렸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유진 캐스터 수고하셨어요. 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